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윈니차의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저희 채널에서 많이 소개해드린 차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시세가 너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차를 잘 안 찍는데 오늘 정말 좋은 가격대에 나와있길래 한 대 준비를 해봤고요. 국민 세단이라고 불릴 만큼 판매량 1위 중형 세단인데요. 바로 보러 가실게요. 네,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DM8 2.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0년식 10만 5천 킬로 탄 완전 무사고의 성능기록부상 누유 한 방울 없는 녀석입니다. 일단 차량 외관 상태부터 꼼꼼히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연식 자체가 좀 좋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외관 상태는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네트만 보더라도 스톤칩이라고 하죠. 흔히 붙이란 흔적조차도 없는 관리 상태 훌륭한 녀석이고요.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살펴보게 되시면은 일단 연식이 좋다 보니까 사용감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백화, 습기, 스크래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 텐데 앞쪽 휀다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우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단차, 이색, 그리고 문콕조차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같이 살펴보실 텐데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품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90% 정도 남아있고요. 이어서 휠 살펴보게 되면은 사이드 쪽에 주차 미스로 인한 스크래치 한 군데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16인치 휠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살펴보게 되면은 뒤쪽 같은 경우에도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90%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휠 살펴보게 되면은 앞쪽에는 제가 주차 미스로 인한 스크래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뒤쪽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3년도 46주차에 나온 타이어이기 때문에 신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썬팅지 울거나 찢어진 부분 당연히 없고요.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흠집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 녀석이고요. 이어서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 역시 역시나 중형 세단답게 꽤나 넉넉한 트렁크 공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짐 실으실 때는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골프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겨 넣으면 한 두 개 정도는 들어갈 만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에 킷 삼각대가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내려서 아래쪽으로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고 뒤쪽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깨져서 습기가 차있다라거나 스크래치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휀다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조수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정말 아쉬운 부분 하나 찾아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거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엄청 조그맣게 붙이란 흔적이 있어요. 이 부분 제외하고는 아예 스크래치조차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2열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시트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사용감 거의 없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염, 이염, 찢어진 부분 전혀 없고 바닥 매트 또한 전 차주분께서 코일 매트로 완벽하게 시공을 해놓았고요. 전체적인 컨디션 너무나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과 트렁크, 2열 공간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안쪽에 탑승을 해서 또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키를 두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앞쪽 키로수 105,545km 주행했고 계기판상 경고등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이어서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커버를 씌워 놓으셨는데 커버 안쪽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큰 사용감은 보여지지 않고 있고 핸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과 주행 유지 보조 기능이 들어가져 있고 핸들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프리 기능과 뒤쪽에 패드 시프트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 좌측을 살펴보게 되시면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차선 이탈 방지 기능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하이패스 ECM이 들어가져 있는데 하이패스 기능은 여기 위쪽에 장착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센터페시아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져 있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날씨가 더운 관계로 에어컨은 틀어놨는데 시원한 바람 굉장히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고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가 들어가져 있고요.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기어 노브 라인 살펴보시면 사용감은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기어 노브 뒤편으로 드라이빙 모드 설정할 수 있는 버튼과 오토 홀드 기능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층 더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실내 컨디션도 너무 좋고 외관도 너무 좋은데 지금 금액대 얼마냐 영상 마지막에 나갈 거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나가서 엔진룸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차량 엔진룸 앞에 나왔는데 일단 엔진 소리 2.0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한 소리 들려주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능기록부상 누유나 미세 누유 또한 전혀 없고 저희가 직접 시운전 테스트까지 마치고 영상 찍는 녀석이니만큼 엔진 미션 컨디션 누구보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총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DM8 2.0 프리미엄 등급 같이 살펴보셨고요. 지금 연식도 훌륭하고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는 조금 많은 게 사실이지만 그만큼 관리 상태가 좋은 녀석이니만큼 고객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고요. 지금 하단부 배너 보시면은 금액대 나가고 있을 텐데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는 이만큼 평소에 이제 중형 세단이나 쏘나타 K5 중에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에 대한 성능 기록부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